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밝아졌죠, 여러분? 예, 후광이 아니고요. 예, 조명을 켜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 글로벌 리서치팀의 이원주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를 보고 해야 될지 그 질문하셨는데 뭐 원하시면은 저쪽 카메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그냥 저랑 대화를 나눈다 생각하고 보이는 라디오다. 정말 보이는 라디오처럼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데이터 트래픽 관련한 증가로 인해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떤 기업이죠? 네, 오늘은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기업 가져왔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네. 시스코 시스템즈 관련해서 먼저 투자 의견 블룸버그 컨센서스부터 볼까요? 네, 일단 전체 애널리스트 30명 정도가 글로벌리 커버를 하고 있고요. 네. 매수 의견 14명으로 47%, 보유 의견 47%, 그리고 매도 의견 2명으로 6%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보면은 매도 의견이 6% 정도 있지만 대부분 매수와 보유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스코 시스템즈가 보니까 세계 탑 원 어떤 네. 부분에서인 거예요? 네, 통신 솔루션, 그러니까 통신에 필요한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 기준으로 세계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용어는 어렵지만 스위치랑 라우터라는 장비가 스위치. 있습니다. 스위치는 뭔가 누르는 거 우리가 쉽게 아는 그 스위치인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연결해주는. 네, 네트워크 연결에 쓰인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이 장비 시장이 되게 중요한데 네. 각각 점유율이 50%, 40% 압도적인 1등 기업이고요. 네, 지금 보니까 일단 통신 솔루션 분야에서 세계 1위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고 스위치 라우터, 그러니까 사실 IT 쪽에 있어서의 용어는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었는데 어쨌든 네. 점유율이 굉장히 네. 높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그 시스코 시스템즈가 지금 연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은 어딘가요? 네, 통신 인프라 플랫폼이라는 사업부가 매출 비중 한 60% 정도로 가장 높은데요. 네. 여기가 다 스위치, 라우터, 장비들을 판매하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뭐 화상회의 뭐 이제 프로그램 뭐 네. 아니면은 회사 내부에서 쓰이는 어떤 내부망 같은 프로그램들 이제 매출 비중을 말하는 건 이게 11% 정도 되고요. 네. 보안이라는 건 이제 보안 솔루션 같은 거 5% 정도 되고요. 지금.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가장 60%로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기업입니다. 지금 미국 외에도 지금 25.2% 그리고 15.2% 네. 이렇게 다른 나라에도 네. 굉장히 네. 많이 네.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네. 지금 시스코 시스템즈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세 가지를 정리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최근에 화웨이, 그러니까 중국의 통신업체에 대한 어떤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코의 최대 경쟁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이 규제되다 보니 오히려 시스코한테는 좀 이렇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5G 클라우드 같은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겁니다. 여기서 통신 장비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 확대 수혜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세 번째로는 아직은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한 15% 정도로 작은데요. 여기 쪽이 사실 성장성과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는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 화면을 보니까 네트워크의 기초, 그러니까 사실 뭐 5G 통신 장비주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대체 이 시스코 시스템즈는 그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 안에서 어디 네.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중요한 분야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그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편지를 어디 우체국에 맡겨서 편지를 목적지로 보내는 네. 과정에 빗대어 설명하면 제 이야기가 좀 쉽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편지가 데이터라고 해보죠. 네. 이 편지를 처음에 이제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면은 어떤 집배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쵸. 집배원이 이제 편지를 가져가 줄 거고요. 그리고 이 집배원이 이 특정 지역에 있는 그 편지들을 다 모아서 지역 우체국에 갖다 놓겠죠. 그리고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대로 반복해서 이제 특정 편지가 어떤 목적지로 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집배원의 역할을 하는 게 네트워크에서는 스위치 장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트래픽을 이게 그 계층이라고 하는데 다음 계층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걸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라우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체국 집배원이 어디로 이제 배달을 하려면은 뭐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야겠죠. 왜냐면 그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라우터라는 거는 이 데이터 트래픽이 여기까지 갈 때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 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니까 한마디로 스위치나 라우터는 이 네트워크 전체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인데 이 네트워크라는 게 5G나 뭐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 이제 시스코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원주 연구원님이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제 스위치 라우터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 번에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두 분야에서 각각 점유율이 스위치는 50%, 라우터는 40%인데 지금 다음 화면 보니까 제품별 매출 비중 여기 또 다른 이름이 나와 있네요. 영어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사업부에서 이제 여기서 대부분은 이제 스위치랑 라우터 장비들을 파는 사업부입니다. 이쪽이 이제 한 60% 정도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서비스 매출 비중 24.9%. 여기는 뭐 이제 기술적으로 뭐 도와주고 뭐 이런 서포트를 해주는 사업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오른쪽은 이제 국가별 매출 비중이 이제 오타나는데 미국이 가장 높고 그리고 EMEA라는 거 이제 유럽이나 뭐 중동 아프리카 쪽에 25.2%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쪽이 15.2%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세 가지 간단하게 짚어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씩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미국에서 계속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 가운데 화웨이는 뭐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꾸준히 타겟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시스코 시스템즈에는 굉장히 큰 수혜인 거라면서요. 일단 그 화웨이에 대한 규제는 원래부터 계속 쭉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을 그 민간 기업으로 좀 위장한 중국 스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은 화웨이에 계속해서 규제를 할 거고요. 실제로 과거 같은 경우에 2018년에 그 미국의 화웨이 폰에서 약간 스마트 칩 같은 게 발견된 스파이 칩 같은 게 발견됐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국 사람들이 쓰면은 정보가 몰래 이제 미국으로 중국으로 가는 뭐 그런 칩이 발견된 적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행정부가 그 화웨이 쪽에서 백도어 프로그램들을 통신 장비에 자꾸 넣어놓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도어라는 게 그 정보를 몰래 빼돌리는 뭐 그런 프로그램 자꾸 넣어놓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화웨이에 대한 견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업황인 게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책임론을 중국에 더 가하면서 조금 더 이 규제까지도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시스코의 이더넷 스위치 아까 말씀드린 스위치 장비에서 시장인데요. 보면은 시스코가 한 50% 점유율이고 이제 2등이 압도적인데 이제 2등 업체가 화웨이가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화웨이가 한 10% 점유율 정도인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제어가 된다면 아무래도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시스코의 점유율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도 사실 압도적인 점유율이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나라가 도와주는 그런 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경쟁사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더욱더 큰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이제 5G나 클라우드 확대에 따른 수혜주인데 이 5G가 사실 지금이 굉장히 초기 단계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다양한 뭐 IoT 사물 인터넷 그리고 자율주행 뭐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이 관련된 기본적인 이런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해지는데 관련해서 지금 시스코 시스템즈는 어떤 얼만큼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핸드폰으로 보는 행동 자체가 사실 상상이 잘 안 됐었거든요. 영상이 계속 너무 끊기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뭐 4G나 뭐 5G 이렇게 갈수록 좀 더 이렇게 데이터가 어떤 특정 데이터 센터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걸리는 용량이나 시간이 되게 짧아지는 거죠. 이래서 이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그 이거 엑사바이트라고 하는데 엑사바이트요? 그러니까 11.51 엑사바이트. 그러니까 월간으로 이 정도가 데이터 트래픽이었는데 2022년만 돼도 거의 7배가 증가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G가 되면 여러 뭐 클라우드 게이밍, 뭐 클라우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뭐 집배원이나 뭐 내비게이션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5G용 시스코가 5G용 고속 대용량 라우터를 만들었는데 그 NCS540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300GBPS, 이게 초당 한
한 30기가바이트 정도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내줄 수 있는 장비거든요. 와, 30기가바이트면은 37.5기가바이트 엄청 크네요, 진짜. 그렇죠. 이제 이런 장비들을 계속해서 시스코가 만들 거고 데이터 센터나 뭐 기업들이 계속해서 사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시스코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앞으로 뭐 계속해서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4차 산업혁명 시기 안에서의 5G나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 세 번째로는 성장성도 있는데 안정성까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부분이 성장 뭐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부분 안정성까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안정적인 겁니까? 네, 투자 포인트 세 번째는 이제 시스코가 원래 하드웨어 장비 쪽에서는 사실 시장 성장성이 높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는 기업 통신 인프라 깔 때 그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좀 컸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뭐 라우터나 이런 거 하더라도 막 되게 전사 매출이 많이 커지진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오히려 이 나머지 아까 매출 비중 15%였던 소프트웨어 사업부입니다. 네. 이 사업부 제 왼쪽 그 그림 보시면 이게 웹X라고 시스코가 제공하고 있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그 유명한 줌이나 네. 뭐 구글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들보다 점유율이 낮긴 하거든요. 전체 시장에서 한 10% 점유율. 근데 2020년 2월 대비 4월에 캐파가 3배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되게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 매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안정성은 이제 오른쪽입니다. 사실 장비 매출이라는 게 전방사의 캐펙스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에 따라 변동성이 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구독 매출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74%가 구독형으로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사면 계속 월간으로 계속 현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 매출 비중이 늘어날수록 성장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높아진다. 예, 이런 포인트로 이제 시스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시스코 시스템즈의 지금 주가 흐름을 쭉 봤더니 가장 높았던 게 이제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주가가 60불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그 후로 지금 보면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까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올해도 약간 눌림목이 있다가 지금 급락 뒤에 주가가 상당 부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서 가장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시스코 시스템즈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글로벌 주식 속으로 오늘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팀의 이원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